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마흔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옛말이 있지만 요즘 세상에 마흔은 너무 젊죠. 그래서 그 말씀도 한 10년 정도 뒤로 미뤄서 50 이후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얼굴도 얼굴이지만 건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50부터는 타고난 체질만 믿고 버티며 살아가기에는 무리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자기 관리를 잘 하느냐는 몸매만 봐도 딱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의학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50 이후에 건강을 위해 절대 더 늦추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나는 매일 걷기 운동하니까 또는 달리기를 하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50 이후 절대 더 늦춰서는 안 되는 것들. 첫 번째, 수면에 집중하기.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손상된 세포는 치유되고 독소는 몸 밖으로 쓸어내며 신진대사를 교정하고 면역력을 증진시키고 낮에 일어났던 기억들을 뇌에 저장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 잠을 잘 못 자게 되면 체중 증가, 당뇨병, 암, 심혈관 질환, 우울증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는 치매도 걸리게 됩니다. 대한수면학회는 질 좋은 수면을 하기 위해서 5대 수면 규칙을 2020년도에 발표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그 다섯 가지 규칙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최소한 7시간 이상 잠자기,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음악이나 방송 또는 유튜브를 틀어놓고 잠들지 않기, 잠자리에 누워서 걱정하지 않기, 적절한 습도와 온도 유지하기, 이렇게 다섯 가지 수면 규칙이 있습니다. 질 좋은 수면 습관을 가지고 싶으시다면 지난 영상 수명을 갉아먹는 흔한 수면 습관을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 수면 규칙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도 소개해드리고 있거든요. 50 이후 절대 더 늦춰서는 안 되는 것들. 두 번째, 근력 운동하기.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 몸의 근육이 점점 빠져나가고 근육의 힘도 약해지고 근육의 기능도 감소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감소증이죠. 근감소증의 원인은 개인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나이 들어가는 것 외에 가장 공통적인 원인은 운동량 부족, 부적절한 운동 방법, 그리고 단백질 섭취 부족을 꼽습니다. 근감소증과 더불어 뼈 건강이 중요한데 40세에 접어들면서부터 골밀도는 매년 1%씩 떨어진다고 합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이 뼈를 잡아당겨 골밀도를 높입니다. 가벼운 역도만으로도 골밀도를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니까 근력 운동에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중장년들은 운동하면 걷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남녀 구분 없이 일주일에 두 번이라도 복합 관절 운동을 동반한 근력 운동을 해줘야 근손실을 막을 수 있다고 전문의는 말합니다. 복합 관절 운동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복합 관절 운동은 말 그대로 하나의 운동을 할 때 두 개 이상의 관절이 움직이는 운동입니다. 여러 근육을 동시에 자극하게 되니까 운동 효과도 좋고 시간도 절약되고 칼로리 소비에도 좋습니다. 대표적인 운동으로는 스쿼트, 런지,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 등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 중에 근력 운동하면 몸이 울퉁불퉁 되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아이고 웬만해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 정도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그만큼 몸이 좋아진다는 거니까요. 50 이후 절대 더 늦춰서는 안 되는 것들. 세 번째, 정기적인 대장 내시경 검사 받기. 이제 모두 남은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가 들어간다면 못 고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검사를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럼에도 정기적인 대장 내시경 검사를 강조하는 것은 우리 한국인의 대장암 발병률이 세계 1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대장암은 대장 속에서 선종이나 용종이라 불리는 사마귀처럼 도단하는 혹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이 자라나서 암으로 발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장암의 씨앗이라고 불리는 용종을 제거하려면 대장 내시경을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미 국가암 검진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장암 경우에는 만 50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1년에 한 번씩 분변 자멸 검사를 실시해서 이상 소견이 발견될 경우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한국에는 10만 원 안팎의 저렴한 비용으로 대장 내시경 검사하는 곳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걸 미룰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한번 받고 속 깨끗하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안심되고 그럽니까? 50 이후 절대 더 늦춰서는 안 되는 것들. 네 번째, 정기적인 치과 치료. 이 닦을 때 자주 잇몸에서 피가 나시나요? 그렇다면 빨리 치과에 가셔서 치주질환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이가 다 그렇게 망가지기 마련이려니 하실 것이 아니라 또 통증이 없다고 건강한 것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정기적으로 치과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대개 이가 아파야지만이 치과를 가죠. 치과 치료의 대표적인 성인병이 바로 치주질환입니다. 국민 5명당 1명이 앓을 정도로 흔한 질병이기도 합니다. 치주질환이 위험한 이유는 이게 그냥 입에만 국한된 질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치주질환이 생기게 되면 그 세균들이 혈액과 신경을 타고 온몸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전신질환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치주질환이 어떤 병으로 이어지는지 아신다면 아주 깜짝 놀라실 겁니다. 치주질환에 걸리면 당뇨병 발병률이 1.5배에서 2.3배 높아지고 심혈관병은 물론이고 치매에도 걸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뇌하고 이하고 가깝잖아요. 얼마나 빨리 가겠어요. 치주질환은 치태, 치석을 제때 제거하지 않아서 발병되기도 합니다만 유전적 요인도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치과 의사분들을 정기적으로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50 이후 절대 더 늦춰서는 안 되는 것들. 마지막 다섯 번째, 내 마음에 집중하기. 50부터는 노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피부의 처짐이나 탄력이 줄어드는 정도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이런 몸의 변화는 불안이나 우울감 같은 정신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노인성 우울에 걸릴 수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10년간 우울증과 관련된 질환을 겪은 65세 이상 성인은 2010년 19만 5,648명에서 2019년에는 약 58% 늘어나 30만 9,749명이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우울증을 호소하는 분들도 늘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 숫자는 더 늘었을 게 분명합니다. 노인성 우울증은 말 그대로 소위 노인들에게 나타나는 우울증인데 평소 건강하게 잘 지내던 사람에게도 발병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하셔야 할 점은 노인성 우울증은 일반 우울증과 달리 우울감과 슬픔 같은 감정보다는 기억력 저하, 무기력증, 식욕부진, 불면증, 그냥 여기저기 통증과 같은 증상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대다수가 다른 내과약을 드시면서 우울증에 걸린지도 모르면서 지낸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증상이 있으시다면 내과 진료만 받지 마시고 정신과 전문의도 꼭 만나보시길 추천드립니다. 50 이후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건강입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뒤로 미뤄서는 안 되는 다섯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대장 내시경 전문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 개인적으로 하려면 아마도 한국보다 20배는 더 비쌀 거예요. 내년에 한국 가면 받아볼 계획이었는데 한국에 들어갈 수 있을지 점점 알 길이 없으니 그냥 그 비용을 내서라도 여기서 해야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2022년도에도 건강을 잘 유지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건강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 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